자, 2018년도 2회차 화공기사 단위조작 및 화학공업 양론 기출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산소 75%와 메탄 25%로 구성된 혼합가스의 평균 분자량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산소가 O2니까 분자량이 얼마예요? 30입니다. 메탄이 CH4죠. 분자량이 12 더하기 4니까 16이에요, 16. 그럼 요 비율만큼을 이 곱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2에다가 얼마? 0.75. 75. 더하기 16에다 얼마? 0.25.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요게 평균 분자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28이 나올 겁니다. 28. 정답은 3번이다. 어렵지 않죠? 예. 자, 25도씨에서 다음 반응의 정합에서와 정용에서의 반응열의 차이를 구하면 약몇 칼로리인가? 정합은 알아두세요. 정합은 우리 CP 델타 T를 얘기하는 건데, 이 정합, 압력 일정할 때, 이게 엔탈피입니다. 그 다음에 정용이라고 하는 거는 CV 델타 T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내부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정합은 엔탈피고요. 정용은 내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럼 보통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의 관계에는 P 델타 V라고 써요. 여기서 델타 PV. 이렇게 씁니다. 엔탈피랑. 근데 이제 이 반응에서는 PV는 nRT잖아요. 그래서 PV 대신에 nRT를 쓰셔도 됩니다. 델타 U 더하기 델타 nRT. 자, 그런데 이제 온도가 일정할 때는 RT가 일정하니까 델타 U 더하기 RT 쓰고 델타 N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몰수 변화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몰수 변화인데 이 몰수는 기체에 대한 몰수입니다. 여기 그래서 기체가 어떻게 변하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정압 엔탈피랑 정용 내부 에너지 차이는 RT에 델타 기체에 대한 몰수 변화를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 봤을 때 자, 탄소 1몰당 자, 이게 반응물의 그 기체에 대한 몰수의 합은 요거는 기체가 아니니까 제외하고요. 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다음에 요 일산화탄소 이거는 앞에 개수가 1이잖아. 1입니다. 그래서 자, C가 1몰이 연소가 되면은 자, 2분의 1몰의 산소가 결국 CO라고 하는 1몰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 N 델타 N 가스 요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처음 빼면 되거든요. 1 빼기 2분의 1.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1 값이 나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고 풀면 돼요. 그래서 R은 뭘 쓰냐? 자, 칼로리니까 1.987을 쓰겠습니다. 1.987. 칼로리. 칼로리 퍼 그람 도시. 몰 도시예요. 몰 도시. 도시. 곱하기 온도 얼마죠? 25도씨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요몰 켈빈이죠. 켈빈. 예. 25에다가 273을 더해서 켈빈 쓰시고요. 곱하기. 자, 이제 요거는 자, 그 가스에 대한 물 변화는 2분의 1 쓰시면 돼요.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몰만큼 변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용해서 풀면은 우리가 차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값이 계산하시면은 22번이죠? 예. 자, 그 값이 계산하시면은 자, 296이 나올 겁니다. 요 계산하면 296.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돼요. 네.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500ml 플라스크 4g의 N2O4를 넣고 50도씨에서 해리시켜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전압이 3.63 기압이었다. 이때 해리도는 약몇 퍼센트인가? 단 반응식은 N2O4가 eNO2가 된다. 자, 먼저 기억하실 게 요게 4g이에요. 근데 N2O4가 이제 얼마만큼의 분자량을 갖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N2O4 분자량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질소가 두개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분자량이 자, 14 곱하기 2 더하기 16 곱하기 4가 나옵니다. 자, 그렇고 계산하면은 대충 92가 나올 거예요. 분자량이. 그렇죠? 그래서 N2O4의 분자량은 90이고 자, 요거가 N2O4가 eNO2가 된다. 이렇게 쓰시고
자, 4g이니까요. 여기 4g 쓰시고 몰수를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92로 4를 나누면 요 몰수만큼 반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반응을 하면은 요게 반응해서 없어진 것만큼 두 개가 생성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몰수는 92분의 4 빼기 x, 그 다음 2x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전체를 다 더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92분의 4 더하기 x 값이 나와요. 요게 전체 몰수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PV는 NRT 이용하면은 기본적으로 x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전압이라는 말 했어요. 3.63기압. 그래서 자, PV는 NRT다. 그래서 N은 뭐냐? RT분의 PV다. 자, 요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얼마냐? 압력이 3.63기압이에요. 그래서 3.63기압, ATM.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부피가 얼마냐? 부피가, 자, 여기 보시면은 500ml가 나옵니다. 부피가. 그래서 500ml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500ml가 0.5L니까 부피를 이렇게 쓰시고, 자, R은 0.082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게 리터, ATM, 몰, 켈빈이에요. 곱하기, 자, 온도가 얼마나 나오냐? 온도가 여기 50도가 나왔어요. 여기 50도 나왔죠? 그래서 50도를 같이 써주시면 돼요. 273 더하기 50. 자,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은 몰수가 나오는데요. 이 몰수가 결국 뭐랑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92분의 4 더하기 x에 대해서 이 몰만큼 최종적으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x값 구할 수 있죠? x값. 그래서 x값을 이용해서 구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자, 문제에서 보니까 해리도를 물어봤어요. 해리도. 이때 해리도는 약 몇 퍼센트냐? 자, 이 해리도는 처음에 투입된 92분의 4만큼 몰수가 투입됐죠. 그 중에서 몇 프로가 해리됐느냐? x가 해리도예요. x가. x를 쓰시면 돼요. 곱하기 100 하면은 요게 해리된 어떤 퍼센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x 값을 요걸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92분의 4를 요 x에다 하면 곱하기 100 해서 해리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걸 계산하니까 57.5가 나. 그래서 57.5%가 해리도가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정답은 57.5다. 자, 여기로 보시면 돼요. 4번이 정답입니다. 예. 자, 24번을 보겠습니다. 자, 임계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우리가 말하는 상평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T라고 해서 상평형도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써요.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인데요. 자, 요 온도를 여기에서 여기에 온도를 요거 온도를 갖다가 TC라 해서 임계 온도라고 쓰시고요. 여기 온도를 PC라고 해서 임계 압력이라고 씁니다. 자, 임계 상태는 압력과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기상 거동과 액상 거동이 동일한 상태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임계 온도보다 커지잖아요. 커지면은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이상 액화가 안 돼요. 보통 자, 기체에서 압력을 높이면 액체가 되는데 임계 온도보다 커지면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액체가 안 됩니다. 그때 요 상태, 여기가 초임계 상태인데 요 상태는 액체랑 기체에 대한 성질이 이제 유체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상의 어떤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임계 온도 이하의 온도 및 임계 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기체는 응축하지 않는다. 임계 온도보다 낮잖아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임계 온도보다 낮은 데서는 압력을 높이면은 액화가 됩니다. 물론 임계 압력보다 더 높여도 액화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임계 온도를 기준으로 이거 이하에서는 압력을 높이면 액화가 되는데 이거 물 초과하면은 압력을 높여도 액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임계점에서 온도를 임계 온도 그때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요 지점을 임계 온도 임계 압력이라고 그래요. 임계 상태를 규정짓는 임계 압력은 기상 거동과 액상 거동이 동일해지는 최저 압력이다. 그래서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요것보다 같거나 높은 지점부터 우리가 초임계 상태라는 얘기를 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저 압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공업용수 내 칼슘 함량이 100ppm이래요. 무게 100분율로 환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00ppm인데 ppm이 10의 6제곱분의 100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100만 분의 1이니까. 그렇죠?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의 4제곱분의 100이죠. 10의 제곱분의 1이네요. 그래서 0.01%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0.01%.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